다시 한번 빼줬습니다. 석점 오동현입니다. 김하조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득점입니다. 바운드 패스 밀어주는 과정에서 신욱이 딱 한 개씩 석점을 우동현 선수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. 우동현 선수와 정진우 선수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데요. 우동현이 이겨냈습니다. 이런 경기를 꼭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 중심에 우동현, 우동현이 있습니다. 정희엽 공 끊어냈습니다. 우동현이 다시 한번 탑 쪽에서 우동현입니다.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 그렇죠.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우동현, 우동현의 석점 정확하네요. 네, 우동현 뒤쪽 이동희에게 이동희 득점 성공. 석점 이번에 길었고요.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우동현 탑에서 세 번의 시도 마침내 우동현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. 양 팀의 경기 우동현 노력패스 뒤쪽에서 이동현